여름은 무슨 계절? 알았어, 편집해 주시겠지. 정호 선생 기억에 남는 휴가지 있어요? 휴가지 보라카이요. 보라카이. 필리핀 보라카이. 그 노을이랑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좋겠다, 진짜 거기서 인증샷도 많이 찍고. 켈리 쌤은 기억에 남는 휴가지 있어요? 휴가? 저는 사실 그 비행을 8시간 이상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행을 장시간 좀 못 하는 편이거든요. 한 8, 9시간 하면은 죽어요. 아주 죽음이에요. 그때 저는 미국 휴가 얘기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휴가. 기억에 남는 휴가. 저번 주에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 오사카보다도 저는 도쿄. 도쿄에 가면은 꼭 갈 곳이 도쿄, 긴자, 오모테산도 이렇게 세 군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큰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오모테산도에서도 그 블루보틀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블루보틀이 너무 한적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그런 여운이 계속 남아요. 저는 헤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바캉스에서. 맞아요. 바캉스는 수완해지. 수완해 뭔지 알아요? 수완해가 뭐예요? 수완해 몰라요? 스타일의 완성은 바캉스지. 헤어. 스타일의 완성은 헤어지. 수완해. 맞아, 헤어. 하나 배웠어요. 네, 수완해. 휴가를 가면은 항상 사진이 기억이 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스타일. 이쁜 옷 입어놓고 모자 그냥 캡 모자 쓰면 너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켈리 쌤이 조금 이런 원피스에 저런 원피스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안 그래도 진짜 휴가 갈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머리 있어요. 그거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해요. 똥소녀도 할 수 있는? 드라이기도 필요 없는 헤어예요. 진짜? 고데기만 있으면 돼요. 기내식 먹으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내식 먹으면 콘센트가 안 되는데 고데기 꽂아야 되는데. 모든 일반인들도 똑같이 그냥 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하나씩 한번 제안해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고고! 켈리쌤의 하이 반묶음. 부드럽게 웨이브를 추고 굉장히 높게 하이로 묶은 스타일이에요. 너무 위에 올라가니까 기분도 진짜 좋고 얼굴에 내려오는 머리가 없으니까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바캉스 가면은 저희가 물에 들어가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막 머리 막 다 늘어지고 막 얼굴 다 묶고 미역처럼 막 그렇게 되는데 이 머리를 하면은 얼굴에 묶는 게 없으니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편한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는. 켈리쌤이 추천하는 하이 반묶음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이런 범머리 양갈래의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이런 춧니머리는 조금 유치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언더로 내리면은 얼굴도 작아 보이면서도 또 내추럴한 귀여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근깨도 그려서 약간 캐릭터 있는 느낌도 주거든요. 이거는 기내에서도 도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수자자순의 와이키키 번 도전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켈리쌤과 수달사순의 바캉스 헤어가 완성이 됐는데요. 저는 켈리쌤의 반묵 꿈을 한다 그래서 좀 청순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너무 발랄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발랄하기도 하고 반머리를 하고 완전 센스 있게 살살살살 내려주니까 얼굴이 완전 조그매진 거예요. 저도 사실 경호 선생님 양갈래 머리 한다고 하길래 너무 애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요? 그리고 마이너스 다섯 살이에요. 오버하지 마세요. 욕먹어요. 약간 말 안 듣는 애처럼 보이는 게 컨셉이에요. 그리고 이 핀은 다 있잖아요. 요즘 너무 트렌드인 핀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만 줘도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고 예쁠 때 인증샷을 진짜 찍으면은 정말 추억에도 남고 더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남는 건 진짜 사진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이 간 사람 재밌게 진짜 인증샷 제대로 남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세요. 안녕.